오늘 먹을 음식은 방어회. 방어로 맛있을게요. 일반 방어, 요쪽은 중방어입니다. 저는 참기름장이나 이런 간장 와사비 좋아하거든요. 근데 생선에는 다 맛있지 않나? 따단. 이 방어회의 맛이라 함은 맛있어요. 이번엔 참기름장. 짜잔. 이 방어회 맛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걸? 회 맛? 아, 난 참기름보다는 역시 간장이 좋아. 원래 그 음식이란 게 그래요. 둘 다 먹으면은 뭔가 맛 차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큰 애도 한번 맛봅시다. 짜잔. 자, 요 중방어도 이렇게 간장탕 묻혀가지고 이렇게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먹어봐야겠어. 아, 간장 찍지 말고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더 탱글탱글한 맛? 좀 더 쫄깃쫄깃해요. 느끼한 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크기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맛은 비슷비슷한데 식감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 얘는 좀 그 작아서 그런지 그 씹을 때 그 아 그 아 아 와사비하고 한번 먹어보라고? 자, 얹어서 이렇게 따단. 와사비의 매운맛이 나네요. 아, 근데 확실히 뭔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방어랑 중방어 차이는 씹는 식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막 그렇게 크게 막 어우 잘 모르겠어요. 아, 중방어가 더 찰기가 있어요. 아, 이게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그런가? 제일 큰 차이는 가격이죠. 그렇지, 가격 차이 좀 심하긴 하더라고. 이거 고추 썰어 넣어도 맛있겠다. 이제 깻잎쌈 한번 갑시다. 이번에는 요 쪼매난 일반 방어 소스 살짝 얹고 여기에다가 이거 통마늘 넣기 좀 그런데 마늘 조금만 딱 뿌라서 살짝 넣고 고추도 살짝 잘라서 넣고 요렇게 짜잔. 맛있어. 아, 근데 확실히 술이 땡긴다. 아니야, 멘탈 잡자. 아, 술 안 돼, 술 안 돼. 오, 얘는 한 두 점만 얹어도 되게 도톰한데? 야, 이게 마늘이 맵지가 않네? 방어 때문에 그런가? 따단! 방어가 기름이 많아요. 연어보다는 좀 안 물리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렇게 기름진지도 모르겠어. 담백하니 맛있는데? 그리고 확실히 일반 방어보다 중방어 확실히 맛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맛을 설명을 못하겠어. 확실히 맛 차이가 있긴 하네. 방어는 김 싸먹어야 된다고요? 김이 좀 큰데 양해 부탁합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와사비랑 같이 와사비 딱 얹고 마늘 초장 김이랑 기름장이 끝장인데 기름장으로 빠르게 갈아타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전에 먹었던 소스들은 좀 자극적이잖아요. 이런 소스들이랑 먹는 것보다 참기름이랑 먹는 게 좀 더 방어 맛을 잘 느낄 수 있다 해야 되나? 돌김 맛은 좀 뒤에 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떤 분 그 초장 언급하셨거든요. 이번에 초장 한번 가겠습니다. 아, 근데 대박. 아, 마늘이 진짜 잘 어울리네. 와, 이거 아, 마늘 좀 팍팍 준비할걸. 초장에다가 초장은 짤 것 같으니까 살짝만 요렇게롬 찍어서 살짝 코가 매워. 이번에는 초장 와사비 한번 갈까? 이거 아까 오늘 시청자분이 요청하셔가지고 와사비 너무 적다고요?
인중 괜찮은가 이제? 많아요? 망했다고? 저건 너무 많다고? 맞다. 야, 이거 뭔가 약간 떡볶이 국물에다가 계란 노른자 섞은 듯한 그런 비주얼이야. 살짝만 찍어. 많이 찍으면 이거 코 맵겠다. 와사비 너무 많이 넣었다. 여러분 이거 드시면은 코감기 없어짐. 감기 있으신 분들 이런 거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눈에서 눈물까지 나올 것 같아. 뭔가 새롭네요. 살짝 딱 찍어서. 형 잘생겼어요. 그런 거 뻥 아니야.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니까 조용히 하세요. 근데 이거 먹으니까 밥 땡긴다. 진짜 밥 먹고 싶다. 밥. 오늘 밥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밥이 땡기지? 이거 마늘 마지막이네. 방어회 그만큼 얼마예요? 이거 중방어랑 일반 방어 합친 거예요. 가격으로는 좀 뭔가 애매해가지고 내가 말하기에 좀 미안해. 제가 중방어고 그 짜면은 작은 애들. 요게 이제 10만원. 이게 근데 맛있겠다. 간다! 이따가 방어랑 밥이랑 비벼가지고 회덮밥 해먹자. 중방어가 뭐냐면은 키로수에 따라서 중방어 그리고 대방어로 나뉘는데 제가 구매한 건 중간 사이즈. 중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무장갑 하나 들고 올게요. 말을 잘못했네. 비닐장갑. 요즘엔 입이 돌아갔나봐. 내가 말을 잘못하네. 제가 요거 구매하면서 덩어리도 하나 받아왔거든요. 이제 얘를 한번 맛보도록 합시다. 얘는 참고로 중방어입니다. 따단. 방어는 기름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는데? 딱 생선맛? 근데 이거 그 회처럼 안 잘라 먹으니까 뭔가 좀 뭔가 아쉽다 뭔가. 맛이 너무 아쉬워. 통째로 먹으니까 뭔가 아쉬워. 생고기실까?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뭔가 아쉬워. 아사리 이제 회 뜨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거 괜히 덩어리째로 괜히 받아온 것 같아. 나는 덩어리로 먹으면은 막 고기 막 입안에서 막 씹히는 거 막 굉장히 좋겠지 싶었는데 이게 회가 얇게 뜨는 이유가 있네. 뭐랄까 입안에 들어가는 약간 정량을 즐기는 그런 게 좋은? 짜잔. 근데 질겅질겅 잘 뜯긴다. 또 초장 안 집으면 서운할라. 그냥 딱 생선살 맛이에요. 생선살 덩어리 맛. 그냥 회 떠먹고 싶어. 초장에 와사비가 많이 발리긴 많이 발렸나 보다. 여기 이거 초장 싹 묻으니까 여기가 아파. 고통이 찾아오네. 일반 쌈장 요것도 한번 찍어 먹어봐야지. 덩어리는 좀 물리지 않아요? 아우 덩어리는 별로 뭐 물린 게 없어요. 그냥 부드러운 살코기 덩어리 째로 먹는 기분? 힘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쫄깃쫄깃해요. 뭔가 거대한 젤라틴 먹는 느낌? 병진님 접시에 뱃살은 없나요? 혹시 이게 뱃살입니까? 네 이거 몰라가지고. 이게 뱃살이구나. 요거 김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참기름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왜 이러지? 뭐 잘못 먹었나? 되게 꼬들꼬들하다. 근데 뭔가 향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기름 탓인가? 뭔가 마이크에 대고 씹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뭔가 이 약간 독특한 향? 초장 와사비. 죽을 뻔했다. 근데 이 뱃살은 중방어 말고 일반 방어에 있던 뱃살이었어. 중방어 뱃살은 어디 있지?
지금 얘가 뱃살 맞죠? 얘 좀만 뺍시다. 엄마 내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 요거 한 잔만. 엄마 사랑해. 이거 램만 잘 싸놓으면 뭐 하나 빠졌는지도 모르겠다. 없는 것처럼 다 빼라는 사람 누구야? 요거 이제 뱃살 부분. 아 근데 확실히 일반 방어보다도 그 중방어가 뱃살이 훨씬 커요. 안쪽에 보면은 약간 그 이 기분 나쁘게 생긴 부위가 있어. 이런 게 없어. 매끈합니다 애가. 내가 보니까 간장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와사비에다가 다른 살들보다 조금 더 기름지면서도 방어가 참치과... 방어가 참치예요? 얘는 무슨 살이지? 아가미 살인가? 얘가 좀 더 꼬들꼬들한 것 같아. 아까 그 뱃살 부위보다도 얘가 좀 더 뭔가 그 약간 꼬들빼기 부위. 튼튼한 살. 아! 꼬리살. 아 적어도 ASMR. 뭐 참 ASMR 해야 할 일이 많구만. 이거는 얘는 이제 간장 딱 지어가지고. 마이크만 가까이 하면 되는데 얼굴도 왜 가까이 하는 거죠? 소스 중에서는 아 단연탕. 아 근데 이 소스 솔직히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소스 먹으면 이 소스만 먹게 돼. 자 이제 그 밥 가져오겠습니다. 밥량이 너무 적다고요? 내가 봤을 땐 이거 해양이 적을까봐 걱정이네. 회 이 정도 넣고 다음 소스 넘어가자. 소스? 남은 참기름이랑 초장? 막장이랑 초장? 근데 이거 막장 자체가 너무 구수해가지고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이거 좀 간이 왜 이리 싱거워 보이지? 아 기분 탓인가? 와사초장 살짝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살짝 넣어도 맛있음. 아 그러면은 저 와사비 간장을 살짝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게 회덮밥인데 이렇게 나왔다. 그 집 바로 달려가세요. 혜자 회덮밥집입니다. 괜찮은데? 간 딱 괜찮아. 요렇게? 이렇게 먹으면 괜찮을란가? 이렇게. 짜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파김치하고 이런 걸 준비 안 시켜놔가지고. 와, 김 이거 해먹은 거 너무 맛있네. 솔직히 말해서 조미김이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그냥 김도 나쁘지 않다. 이빨에 김 붙여달라고요? 정말 고전적인 이야기를 또. 제 목에 있는 거 빅맥 아니에요. 제 목에 있는 거 빅맥 아니에요. 먹고 끝. 바이바이.